모자 쓰는 맞아 있어. 베레모가 유행이라고 하여 무난한 검은색을 구입했습니다. 올 가을 겨울 호피가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흥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가? 호피가 엄청 유행한대요. 그래서 나 그래서 이걸 호피를 살까 이걸 호피를 살까 티셔츠나 이런 걸 살까 블라우스를 할까 했는데 그냥 워워 난 안 어울려 뭔가 그런 어흥이. 안녕하세요. 모자 어디 있지? 어 네가 말한 호피 모자 있겠다. 있죠. 어? 아니 있어봐봐. 오빠 일로. 나는 안 써질까? 아니 너도 써줘. 근데 이중으로 겹쳐 써지죠. 뭐? 어, 어. 어플 호피는 예쁘더라. 근데 호피 아니고 검정이. 맞아. 어, 오빠, 저, 이거 봐봐. 다시, 여기, 여기 봐. 근데, 봐봐. 오빠도 써져요? 어이, 꺼졌어. 와, 이 베레모 되게 예쁘다. 여기 보석이 박혀있네? 아니, 설마 패치. 뭐야 그거? 뭐야 오빠 왜 이렇게 됐어? 나 양쪽으로 썼어. 아 여기 저기 때문에 그런. 오 오빠 잘 어울린다. 응? 이상하지 않은데? 강시 같잖아. 예술가 같지가 않고. 강시 요즘 애들은 모르지 않아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분들 아저씨들을 알아. 던지라고? 응. 깨지면 내 탓하려고 그러지. 물어내러. 신입 아나운서들이 출근을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위에 있더라고. 아, 엄청 엄청 기분 좋겠다. 아. 선배 노릇. 응? 선배 노릇 했어요. 아니? 탈권위주의 스타일이잖아. 신입 아나운서들은 프로듀스 1077이 안 나오나요? 신입아서 알아볼 게 뭐 있다고. 그 홍보차. 견학 오겠죠 견학. 나중에. 홍보하면 좋잖아. 애들 예쁘니까. 아직 안 되나 봐요. 유튜브로 배텐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이미 우리 신입 아나운서들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 왜? 그냥.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해서? 살짝 부끄러워하다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래. 뭐가?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설. 아 걔네들이? 어. 아니 정확한 워딩을 얘기해 줄까? 하지마. 코. 하지마. 아, 너무나 정확하게. 코 뭐야? 코프다. 코? 아! 어. 이거 얘기했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맞는 것 같아. 코아! 코아! 와 귀여워 이거 봐. 뭐? 이 이모티콘 이렇게 생겼어. 어? 어? 이거? 어 귀엽지? 저거 이분들이 나 오빠. 가장 짧게 상징하는 거야. 아 이건 좀 아니다. 이게 귀엽네요. 니은.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이상해. 유보다 니은? 응. 니가 더 귀엽다. 이걸 귀엽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어 그래요? 귀여운데요? 시옷도 있어. 엘로 하는 건 뭡니까? 엘은 너무 높다. 뭔가. 아 내 콧대치고는? 아니. 니은이 딱이다? 니은이 귀엽잖아요. 이렇게.
방법이지. 이건 뭐지? 어, 뭐지? 콧물인가? 아, 귀에 문 닫으라고요? 내일 C도 좀 맞는 거지. 응? C? C? 어? C가 좀 통통해서 더 귀여우려나? C가 어딨어? 아 이거 봐! 아 여기 있다 여기 오빠! 어 C! C 너무 귀여워. 몇 시죠? 시간 몇 시죠? 뭐? 하나 맞아. 8시. 다음 주 8시? 씨가 귀엽네요. 남이춘 살을 찌게 하기 위해서 족발을 대접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쫄깃쫄깃이 아니라 뭔가 쫄깃쫄깃한 느낌? 뭐죠 그게? 쫄깃쫄깃 이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딱 입에 넣었을 때 뭔가 쫄깃쫄깃쫄깃. May I help you? 쫄깃쫄깃. 이게 또 짬이 있어야 돼. 이건 뭐지? 막 쫄깃해서 아, 너무 들어서 약간 촉촉하고 이게 쫄깃쫄깃. 아, 또 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홍삼을 어 너무나 정성스러운 글을 또 건강 챙기시면서 스포츠 중계와 라디오 하시고 중계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균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마지막 사랑합니다. 남잔데? 아 그리고 아까 로비에서 만난 분도 있었는데 스타벅스 선물 세트를 갖다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매우 아니 오빠 팬? 팬 오빠를 만나기로 쌍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컬투쇼 방청을 왔다가 아~ 선물을 로비에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내가 우리 조카들 견학 와가지고 견학 시켜주다가 만났거든. 엄청 좋으셨겠다. 쌍텐저를 위해 선물을 맡겨놓고 가려고 가져오셨대. 텐텐. 아 귀여워. 야돈이다 야돈. 야돈. 이거 진화면 뭐 되는지 아시죠? 야도란. 야도란이 야돈이야? 야도란이 좀 쎄쎄한 거 아니야? 아니 얘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요. 얘가 쓰가지고 좀 못되게 생겼어. 근데 그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아니야? 별로 안 쓴 거 같아. 그치? 미카츄라 이츄 아이쿠 족발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 어? 피조트 전에 나오는 포켓몬스터. 족발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 그래 우리 너무 얘 근데 허벅거리지? 반짝거리지? 어. 어. 그치? 응. 쟤만 꺼버릴까? 하나만 꺼줘요. 안 될 것 같아. 어. 좀 갈까? 맛있어요. 숙보. 한글날 맞이 2018 최애 신조 분석. 3, 40대 최애 신조는 불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9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불토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불타는 아니? 잠깐만, 내가 못하겠어? 아니, 저도 확인 못했어. 아, 내가? 내가 그랬다고? 불토는 아, 이거는 용어인 용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불금이랑 불토랑 이렇게 겹쳐서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너 니 바꾼 거 안 했니? 내가 설마 이거를 불타는 맞지? 아니, 제가 이거 불타는 게 없는데 불토는 금요일이다. 아, 아, 여러분 금요일에 아예 안 자고는 불토가 되는 거잖아요. 맞네 맞네. 불나게 토하는 금요일. 놀토를 생각하다가 잠깐 헷갈렸나. 아, 나도 지금 불금이랑 놀토. 불토랑 합, 통폐합된 용어인 줄 알고 놀토? 아, 그대로 있다니까 그거 진짜 아니 용어일 수 있으니까. 아, 그래? 아이돌 모르는 몰라요? 노래 좀 들어요. 어? 야, 불꽃놀이 중요할 때 노래 나와가지고 춤추러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 췄어? 안 췄지. 옆에서 허영지 씨 어, 허영지 춤 엄청 잘 춰. 음악 나오면 춤추더라고. 억제기 역할 제대로 하고 있어. 아, 억제기 됐어요. 왜, 왜 가수한테도 억제기를 샘 오칠이 억제하고 억제기 억제로 아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어, 엄청 잘하지. 뭐 이렇게 질문, 별거 아닌 질문들 이렇게 시간 끌려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쌤 오치가 배성재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왜 매번 나한테 질문을 계속 그래가지고 아, 나 입장을 생각 안 해는데 끝까지 자, 오늘 어떠셨냐 한 말씀 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클로징을 하니까 배성재 아나운서 어떠셨는데요? 저, 아, 저 좋았어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었나 보다. 진행자를 진행했어. 쌤 오치리가 아, 알베르토는 구면이고 허영씨랑 세모치씨는 알베르토씨 여기 나와 다 처음이죠. 다 처음이니까 다 처음인데 허영씨는 그때 베테랑 나왔던 것 때문에 여리랑도 아, 그리고 뭐 이미 인싸고 오빠랑 같이 왔구나. 세모치리도 인싸고 다 인싸인데 나만 왔어. 진행자 왔어서 자요. 불타는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한글날 배성재 텐 인사드립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불타는 금요일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한글날을 맞아 가져온 관련 설문 뉴스 2018-3040의 최애 신조어는 불금이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3040의 한복판에 있군요. 저도 불금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은 참 좋아하는데 불금을 제대로 즐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밥, 혼술도 최애 신조어로 뽑혔더라고요. 저는 혼밥과 혼술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많이 공감합니다. 불금의 혼밥, 혼술. 최고의 꿀맛 아닌가요? 자, 어쨌든 신조어를 한글 파괴다, 언어 파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즘은 또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지킴이인 아나운서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네. 자, 혼결이라고 저보고 혼자 결혼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차단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우리 주변 불편 유발자들을 고발하고 같이 화내주고 편들어주는 그런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윤태진 씨의 짜증 유발 생활 연기도 만날 수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말 걸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아, 마스크 팩 밥 세트. 로춘이 뭐야? 피경. 밥 로스 같다고? 하시고 선물 가져가. 잠시죠. 여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피자 알볼로, 세 가지 맛 디리치킨, 쌍용 자동차, 5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마세라티와 함께합니다.
왜? 우리 할수니까 헤드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나처럼 쓰면 돼. 뒤로. 아. 그거 근데 잘 안 될 텐데. 떨어져. 어딘가에 어? 걸려 있어야 돼. 어? 너무 그 전형적인 화가 느낌인데. 하얀 옷에. 제가 그려드릴까요? 그려보시죠. 아, 그거. 이렇게. 점 두 개와 시 하나만 있으면.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4915님, 혜영, 배텐을 듣다 보니 다른 라디오를 못 듣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해주세요. 아, 그럼 평생 들을 수 있겠다. 뭐, 일단 차단해드리고. 아, 배텐 듣다가 다른 라디오가 입맛에 안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래도, 예, SBS 파워 FM과 러브 FM,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청취율 조사 기간도 다가오니까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조성호님,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은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있더니 주위에서 얼굴 각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배디에게도 추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먹기 때문에 더 찌더라고요. 예. 어쨌든 참 이게 체질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어디 이렇게 격리시켜서 밥을 굶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정글의 법칙 갔을 때도 아마존에서의 첫 일주일 동안 작가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살이 금방 빠지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일주일 딱 있으니까 턱선이 살아났다고 작가들이 몰래 옆에서 찍어준 사진도 있습니다.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만큼 빨리 빠지는데 요즘은 시도 자체가 잘 안 되네요. 2615님, 어데베 씁니까? 저는 흥해 배씨 24대 손입니다. 배씨는 하나라던데 흥해라 배씨. 흥해배 씨는 죄송한데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그 김해배 씨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 씨 쪽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분성배 씨 뭐 이쪽으로 성주배 씨 이쪽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고요. 예. 시조는 베지타 예. 사이아인 고 고려 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조선 때는 잘 모르겠고요. 나주배 씨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많네요. 네. 1535님,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키워드로 새 가슴이 나오고 재능이 오타쿠라고 나온 남성입니다. 닭가슴 먹으면 용기가 가득 찰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안정호님, 월급날 일주일 남았는데 통장 잔고가 900원이네요. 살려주세요. 또 문자 보내셔서 850원이 되셨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흥해배 씨가 있구나. 밥 먹기 전 물수건으로 입 닦고 손 닦고 겨 닦고 발 닦는 사람 아주 불편합니다. 밥 먹은 후에 입 닦고 손 닦고 겨 닦고 발 닦은 물수건으로 다시 입 닦고 치아까지 닦는 사람 아주 아주 불편합니다. 맛있는 밥 먹으러 가서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불편한 것은 역시 불편합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진짜 잘 먹는 대식가인데 살은 쭉쭉 빠지고 있는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마음고생이 심하면 역시 살이 빠진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표본 같은 인물이죠. 네. 예. 마음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 좀 일찍 와서 배텐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 족발 먹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야,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서 대접을 좀 했는데.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래요. 자주 배텐 회식에 좀 참여하시고. 네. 예. MT 같은 걸 또 가야죠. 그럼요. 근데 언제 가요, 저희? 저희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벤져스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게 맞아. 그게 일정이 어렵죠. 다들 또 잘 나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많이 다니고요. 자, 화보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오. 그 군대.
군대로 들어가는 국방부에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매거진인데 찍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봤는데 네. 사진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살이 빠지니까 더. 아, 진짜 그런 것 네. 같아요. 화면이랑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다니는 건 너무 기운이 없어서 힘든데 사진은 예쁘게 나와서. 채팅창에 저 샀어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아, 진짜요? 네. 전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배송자 텐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배송제의 텐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송제 텐이라고 어이로 이렇게 이렇게 잘못 나왔다. 괜찮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에디터 분이 잘 모르셨던 것 예. 같아요. 아이와 어이고 틀리는 분들 워낙 많고 네. 예. 제 형이랑 제 이름이랑 착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씨 속에 나온 배송제는 창을 잘 휘둘렀다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아, 그게 좀 많이 걸렸어요. 네, 어쨌든 그 군인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사나이 PD 보고 계시면 섭외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밥 먹는 얘기예요. 네.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술 습관 제가 아는데. 식습관 뭐 나쁘지 않아요.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 하루 그래 두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네. 두 끼를 가지고 꼬박꼬박이라고요? 네, 제가 아침을 잘 안 먹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과일 잘 챙겨 먹고. 네,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 정도면. 그렇군요. 저는 두 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에 꼭 먹고 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세 끼를 먹으면 뭔가 오늘 오바했다. 살이 좀 찌는 느낌이 들어서. 살이 찌는 느낌? 네. 그 느낌이 들어야 잠이 들죠. 그 느낌 없이 어떻게 하루를 끝내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 두 끼 먹는 게 저한테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먹는 음식은 뭐 있나요? 못 먹는 음식 없고 다 좋아하고요. 대신에 보신류는 별로 아예 안 먹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윤혜인 씨가 보니까 그 식사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지만 맞아요. 그것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 많이 먹는데?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에요. 술은 정말 끝없이 들어와서 아니에요. 저 작은 체구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맥주라고 정정해주세요. 흔들리도 없고. 맥주. 맥주 많이 먹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아, 전 소주 많이 먹는 게 더 힘들던데. 네. 네. 잘 못 드시는 게 독주, 네, 증류주랑 네. 커피, 아메리카노. 저 근데 커피 많이 늘었어요. 많이 들었다고요? 네, 네. 이제 저 그 모카포트를 선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거든요. 네.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성장했어요. 커피 네. 한잔 해도 되겠네요, 그럼. 네, 네, 진짜. 자, 인텐션 씨 앞으로 김주연 님이 쌍텐절인 10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남인춘 누나께서 축하송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쌍텐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뭐 어디다 부르려고요?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실래요?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실래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하 노래 부르면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쌍텐절 축하합니다. 우! 이분 생일이라고요. 쌍텐절 말고. 아, 네. 생일이었어? 축하합니다. 일부러 두 곡 부르려고 한 거죠? 김주연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람빠람빰빰. 노래방 기계를 본인이 그냥 재현하고 있고. 생일 축하해달라는 네. 말이었는데. 아, 죄송해요. 예. 그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네. 6007님, 윤태진 씨 강남경찰서 홍보대사 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제복과 잘 어울리는 격리 한 번만 해달라고. 예. 제가 격리 잘한다고 역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남성들을 저격하는 라디오 출연자시다 보니까 남희춘 씨도 격리 각이 죽이네요. 네. 딱 눈썹 끝에. 아. 배웠어요. 입대하자고 하신 분. 그러고 보니까 군경을 다 접수했네요. 군 잡지. 네. 경찰서 홍보대사. 네. 군경을 모두 접수한 공권력의 상징. 공권력의 네. 상징. 오늘 베레모 쓰고 왔어요, 또. 베레모 쓰고 왔어요. 그러네요. 네. 공교롭다. 특전 사갈 겁니까? 네. 베레모예요? 이거 베레모예요? 아니면 베레모예요. 화가모자예요? 베레모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텐 위수령을 발령합니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밥 먹을 때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것들입니다. 같이 밥 먹고 있으면 꼭 체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불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사연을 소개할게요. 가장 불편했던 사연에는 선물로 커피 이용권 드립니다. 네,
안보춘이라고 합니다. 안보는 남이춘. 네. 자, 여러분이 다음은 검찰이냐고. 괜찮아. 분경검까지 검찰 쪽으로 진출하시게 되면은 네. 저희 베텐도 위상이 올라가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식사 자리에서의 불편 유발자들 문자를 한번 볼까요? 네. 식사자. 홍성수님, 이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떤 양념이 들어갔고 건강 어디에 좋고 하면서 음식 품평하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맛 품평은 개인 블로그에나 남기세요. 요즘 요즘 부쩍 방문송의 소리는 자꾸 음식 품평을 하려고 그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축구 중계를 못하게 되니까 네. 음식 중계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폐교육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요즘 자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TMI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재밌는데. 그래요? 네. 밥 먹으면서 이런 거 깨알 정보 얻으면 좋지 않나요? 전 그래. 좋더라고요. 정확한 정보 대신에. 정확한 정보일 경우에만.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뭐 양념 뭐고 뭐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사실 고기면 다 입에 넣어버리는 스타일이고 저는 심지어 상한 것도 잘 몰라요. 네. 와 진짜요? 냄새만 맡아봐서 맛있겠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상한 거 기가 막히게 딱 아는데. 그래요? 네. 역시 살찌는 사람과 안 찌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재료 분석해 주시는 분들. 네. 다음은요? 이상기님, 필요 이상으로 챙겨주셔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씻지도 않은 손으로 김치를 쭉쭉 찢고 본인이 마신 컵에 물을 채워서 마시라고 주는 건 도대체 왜? 왜 그런 거죠? 취한 거죠, 뭐. 이런 분들. 옆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네. 특이사항이 엄마였다고. 어떡해요? 엄마 손에 묻은 그... 무슨 양념과 사랑 아니겠어요? 네, 그냥 사랑의 양념. 이거 칼룰라라 그러나요? 엄마가 이거? 어렸을 때는 그 본인 컵에다가 네. 본인 마시던 걸 이렇게 줬던 것이 그게 사실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네. 사랑의 면역력. 마음이 손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이상기님 건강하시겠어요 진짜. 보통 김치 찢어주실 때 이렇게 쭉 찢고 이렇게 쪽쪽쪽 다시 그쵸. 쭉 찢고. 이거 왜 불편하냐면 너무 오래 살게 돼서 불편해요. 너무 건강하게 돼서. 너무 오래 살면 또 주변에 친구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자, 다음은요. 7551님. 파워블로거인 제 친구 불편합니다. 음식 바로 못 먹고 사진 찍는 건 당연하고 소스 3개면 3개 다 따로 찍어서 젓가락 들어줘야 돼요. 근데 친구 덕에 공짜로 먹을 때도 있어서 그냥 조용히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뭔지 알겠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딱 한번 들어주고 네, 뒤에 윤기 나는 네, 그 느낌 흐리게 처리해가지고 포커싱 네 맑가스럽게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조용히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정도면 이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선 촬영 후 식사 네. 요즘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고현미님,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잘 차려주신 음식을 그대로 안 드시고 이것저것 첨가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세요. 그냥 혼자 드시면 괜찮은데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권하십니다. 안 먹으면 삐치시고.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삐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1982님, 자기 아 하면서 서로 먹여주는 커플들 그냥 각자 먹죠 좀. 각자 먹읍시다 진짜. 집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네. 그 뭐 이렇게 면 종류를 좋아하시는데 네. 식초 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뭐 냉면도 그렇고 뭐 뭘 드실 때도 식초를 많이 좀 넣은 스타일인데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신맛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뿌리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가족들끼리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블루베리 청국장 안 먹어봤냐고 하신 분 있는데 블루베리 청국장도 있나요? 바나나 된장찌개는 먹어봤어요. 뭐예요 그건? 누가 그런 음식을 만들어요? 바나나 된장찌개 있는데 근데 맛이 없어요. 바나나에 김치 올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렇답니다. 저는 안 먹어봤지만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먹는 사람은 먹더라. 네. 네. 김치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김치를 얹어서 음식 가지고 그 정도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쌈장 요거트. 쌈장 요거트. 물론 이제 그 이건 원래 어렵겠네요. 네. 식이 어렵겠어요. 다음 걸로 가죠. 강호섭.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범수의 집밥 듣고 2부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이어갑니다. 쌈장 요거트 이말윤 작가님 드신대요. 진짜요? 왜 그러셨지? 토핑을 잘못 착각하셨나? 아, 물론 청국장과 요구르트가 둘 다 발효된 거라 어울릴 리가 없어. 아, 그건 줄 아셨던 거지. 요거트에 그 뭐죠? 낫또? 낫또는 잘 얹어서 먹는데 잘못 보셨나 낫또랑 쌈장이랑 헷갈려서? 응, 헷갈려서 요거트에 올려드셨나 보다. 아, 벌칙? 아, 벌칙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까 왜 거기서 배송들이야? 낫또를 넣는 것도 이상한데? 본의 아니에요. 낫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낫또랑 요거트. 그것도 벌칙이군. 나는 그 식당에 있는 낫또는 되게 좋아하거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식사 자리에서의 불편 유발자들 주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 아들과 윤태진 씨의 연기로 긴 사연을 만나보죠. 2137님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저는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어서 룸메이트와 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이 룸메가 밥 먹을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중국집 배달시켰는데 빨리 왔네. 야, 먹자 먹자. 넌 짬뽕, 나는 짜장. 내가 탕수육도 시켰어. 잘했지? 와, 탕수육 좋다 좋다. 그럼 먹어볼까? 아, 맞다. 야, 근데 너 어제 과제한다고 하더니 그거 다 했어? 팀원들이랑 안 친해서 네가 걱정 많이 했잖아. 팀 과제 힘들지? 그치?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동기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너무 맛있네. 다시 하게 생겼어. 어, 뭐야 이거 봐. 걔가 조장이라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아, 그랬구나. 아, 힘들겠다. 걱정은 나중에 하고 밥이나 먹자. 그래. 먹고 과제 해야지. 야. 근데 너 엊그제 소개팅한 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는지 말 좀 해봐. 사진 보니까 되게 괜찮았었잖아. 네 이상형이었잖아.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네. 그랬구나. 야, 힘내. 소개팅은 또 하면 되지 뭐.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힘내야지. 이제 좀 먹어볼까? 야. 근데 어제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너 뭔 일 있었어? 맛있네. 야, 이 집 탕수육 잘하네. 야, 너 왜 이렇게 못 먹어? 네가 못 먹으니까 내가 다 먹었잖아. 입맛 없어? 다이어트해? 맛 없어? 입맛이 없긴요. 먹으려고만 하면 말 시키고 먹으려고만 하면 말 시키는 룸메이트. 게다가 왜 꼭 공동으로 같이 먹는 탕수육이나 감자튀김 이런 거부터 먼저 다 먹어버리냐고요. 진짜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불편합니다. 네. 아, 이 정도면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빅설계, 극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에서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리하죠. 말하는 그렇죠. 동안 딴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네. 고기 굽는 사람도 좀 불리하고. 불리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기 굽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우면서 본인에게 좋은 부위를 먹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주는 듯 하다가 자기에게 한 점 더 줄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말 시키는 건 답이 없어요. 돈 내고 랩 벗겼으면 인정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국 음식은 이 랩 벗기는 게 중요하죠. 네. 랩 벗기는 것도 또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에이, 이렇게 벗기지 말고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서 하시는 분도 있고. 묻잖아. 뭐 이러면서 랩 빌런들이 있어요. 네. 야, 비닐 빠졌잖아. 정말. 네.
랩이 권력이다라고 하신 분. 랩이 권력이다. 자, 아무튼 그 말하는 동안 딴 사람이 많이 먹게 되고 공동 소유 물건, 탕수육과 특히 감튀 이런 쪽들을 노리는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남자들끼리 했으면 이러는 것 같은데 꼭 여자들끼리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앞사람이 얼마나 먹나 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보다 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살 찌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먹다가 이제 먹다가 너 왜 이렇게 안 먹어? 그러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요. 아, 너 지금 다섯 개 먹었고 나 지금 뭐 이렇게 몇 개 먹었어. 이렇게. 야, 너 빨리 많이 좀 먹어. 나만 먹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먹이셨던 분도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속도가 그걸, 좀 느린 건데. 소름 돋게 그걸 왜 세나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좀 아, 내가 먹는 거 세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때 불편했어요. 통계학과 출신 아니냐고 하시면 좋고. 회계학과. 아, 기적의 수학자랑 먹었나요? 물어보시면서. 방우성현은 세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의문의 지략 대결을 펼칠 때도 네. 그 술 세는 분들은 귀신같이 셉니다. 아, 몇 잔 마셨는지? 어. 야, 너 넉 잔밖에 안 마셨는데? 그거 비워. 그거 비우면 다섯 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 회식 자리에서도 여러 명 있을 때도 그걸 다 세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먹고. 레프리예요, 레프리. 자, 제가 그 배텐을 할 때 약간 TMI도 있고 네. 설명 요정 느낌을 많이 갖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 많다고 얘기하시지만 네. 네. 제가 실제로 얼마나 말이 적은지 예,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때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먹는 네. 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건 좀 너무 높았나요? 너무 먹기만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불편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또? 아니요, 아니요. 안 불편해요. 어. 네. 하긴 저희 첫 회식할 때 인태 씨가 저한테 정말 혼자 먹더라고요. 아. 라고 평가했었죠. 네. 설명 요괴라고 하라고 놓습니다. 자, 아무튼 식사 예절이야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불편하다는 제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 돼지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어지간하면 이분들 상처 받지 않아요. 근데, 설명돈. 근데 돼지 귀엽네요. 귀엽네요는 상처 내는 것 같아요. 읽을까요? 강호섭님. 음식에 맞게 노래 부르는 친구요. 어? 빙수 먹을 땐 빙수야 다 빙수야 노래 부르고 라면 먹을 땐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얼마 전에 바비큐 먹는데요. 파이어 불타오르네 하는 거 보고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남이춘 아닙니까? 짜증날 땐 짜장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울날 땐 울면 탕탕탕탕 탕수육 이런 거. 아, 자, 이쁘금 장인이라고. 재밌는데. 아,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면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간 주꾸박스가 되기도 하고 연기력이 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좀 먹을 거 앞에 있으면 신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막 방해하거나 못 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와, 우리 먹는다 너무 즐겁지 않아?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긴 먹으면서 진짜 입안에서 맛있으면은 약간 덩실덩실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발이 저는 발이 그렇게 막 움직여지더라고요. 무용과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발이 포인트 하나요? 이렇게 너무 맛있으면 분홍신? 분홍신입니다. 탭댄스를 추게 되나요? 네. 아, 보통 어떤 발재간을 부리나요? 너무 신나서 이렇게 동동동동동 부르는 소리가 너무 맛있어서 현란한 스텝. 네. 아, 헛다리 드리블을 하네요. 헛다리 드리블. 이영표의 헛다리 드리블을 너무 맛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냐고. 네, 아, 개나리 스텝. 네. 아, 김성모 만화를 보신 분이 또 네. 오셨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재밌어요. 신나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불편하셨다고 하니까. 내 친구인가? 네. 다음요. 9989님. 기억력 안 좋은 사람들. 피자 한 입 먹고 내려놓고 또 새 피자 가져가고 탕수육 먹을 땐 짜장면에 올려놓고 까먹어서 새 거 먹고 나중엔 전 다 먹었고 걘 킵해놓은 거 먹고 있으면 단무지. 네. 아, 맞아. 최악은 단무지예요. 네. 단무지 그 한 입 딱 먹고 본인 앞접시에 놔두는데 또 단무지를 집어가요.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예?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아, 저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요? 아, 저는 그리고 잘 베어 먹질 않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한꺼번에 먹기 때문에 제 앞접시에 먹다 남은 게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7개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건 좀 중증인데요. 아니 근데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세 개라서 야 너 그만 좀 저기에 그 앞에 있잖아 이래가지고 나중에 짜장면 다 먹었는데 단무지 반쪽이 일곱 개가 나중에 그 밑에 막 다 깔려 있더라고요. 네, 일곱 개까지 해봤어요. 어 이거는 약간 빌런에 가까운 느낌인데. 그래요? 예. 근데 그냥 어 여기 또 있네 또 어 여기 또 있었네 약간 이러면서 먹었어. 드래곤볼 단무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심리 검사 좀 해보러 가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 탈덕합니다 왔어요. 단무지 일곱 개 가져간 빌런이죠. 끊을 수 있구나. 그럼 탈덕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네. 네. 다람쥐냐고 아, 묻어놓고 네. 나중에 먹냐고. 아 보통 탕수육을 묻어놓고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 네. 학창 시절 같은 때는. 탕수육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들은 갖다가 일단 짬 해놓고 나중에 먹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바로 공약 노렸네라고 하신 분도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네. 내가 한 거로 아니야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치아 모양 치아를 분석해보면 모양 똑같죠? 맞아요. 이렇게 네. 뾰족뾰족 누가 단무지 좀 보내줘라. 저 근데 단무지 진짜 좋아해요. 단무지 나중에 선물해드릴게요. 네. 6207님, 밥 먹을 때도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는 제 동생, TV 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고개 푹 받고 폰만 하는 거 진짜 보기 싫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건 너무 흔해서 하는 문화의 그러니까. 모습이 아닌가. 네. 길 건널 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위험하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 TV 볼 때, 이게 묘한 게, TV 틀어놓고, 이거 폰으로 딴 걸 보게 돼요. TV 틀어놓고. 아. 네. 안 그러시나요? TV에만 네. 집중합니까? 네, 네, 클래식하게? 네. 네. TV. 이게 중간에 멈춰요. 뭘 하다가도 TV에 보면 이렇게 얘가 멈춰져 있고. 아,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하다. 그러니까 멀티로 쓰는 거죠. 나 지금 폰으로 배팅 보면서 밥 먹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많이 합니다, 가끔. 그리고 그 이렇게 이것저것 친구들이랑 땡톡 주고받으면서 TV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보통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TV 네. 앞에서 가장 어울리는 건 리모컨보다는 폰이다. 혼자 먹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앞에 뭐 어르신들이나 뭐 이러면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아무튼 저희 형도 많이 그래요. 예능 틀어놓고 예능 시끄럽게 틀어놓고 폰으로 계속 이런 소리가 거실에 들려오는데 정말 소음입니다. 그러다가 자요. 거기서. 네. 3220님. 친구가 여친이랑 헤어져서 같이 치맥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치킨 좀 먹으러니까 치킨이 입에 들어가냐? 잡작 좀 먹어. 하던 제 친구.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치킨도 못 먹게 하니까 또 불편하고 짜증났어요. 왜 남한테 그래? 왜 못 먹게 하지? 그러니까. 아 자기가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너 지금 밥이 넘어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헤어졌나? 맛있는데? 치킨은? 얘기를 안 들어줬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치킨을 너무 빨리 먹었었는지 그럴 때는 잘 들어가는데? 잘 들어가는데? 너 치킨이 안 들어갈 때도 있니? 맛있는데? 네. 아무튼 다리만 잘 지키면 다리 하나씩 먹는 법칙만 잘 지키면 네. 응, 내일 아님. 라고. 완전 꿀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그랬던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헤어졌어. 너 치킨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요. 이순영님. 커피 마실 때 제 음료에 물어보지도 않고 쪽 빨대로 빨아먹는 친구. 제가 목소리라서 간접 키스 민감하거든요. 불편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못해요. 뭘 못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뭐. 친구가 쓰는 빨대 빨아먹기. 남친 얘기예요, 여친 얘기? 아, 여친 얘기죠. 여사친. 네, 여사친. 제가 너무 혼자 생각했죠. 네.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별로 불편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노 드라마 찍는 줄 알았대요. 혼잣말 해가지고. 네. 근데 남자 친구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남자 친구랑 빨대 공유한 적이 없어요? 사귀는 사람이랑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굳이 그것까지 이렇게 그건 너무, 기록물 보관소에 넣을 필요 있나요? 네.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공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까지?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기사낸대요. 남이춘 전남친과 빨대 공유. 이런 거 기사로 나오긴 어려워요. 기억도 안 나요. 와 완전 적폐. 근데 남사친과도 공유는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그게 막 남사친이랑은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가? 네. 남사친이랑 많이 합니까? 아니, 빨대 공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친이랑 했는진 기억 안 나고 남사친이랑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막상 앞에 있으면 입이 안 갈 것 같긴 해요. 빨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몰라요. 아무튼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역대 가장 그 빨대는 사실 뭐 여친이랑 공유할 수 있죠. 근데 가장 빨대를 공유했을 때 열받았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제가 그 텀블러, 빨대 달린 텀블러 있죠. 네. 그 좋은 거를 사가지고 물을 담아서 중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중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문성 의원이 쭉 빨대! 어우, 정말 중계하다가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강펀치를 때릴 뻔했어요. 왜 내 물을! 그러니까 본인이 물을 안 떠온 거예요. 보통 중계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의 컵에다가 꽉 채워야 됩니다. 왜냐면 90분 동안 마이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장면은, 너무 극혐인 장면이었는데, 정말, 중계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갈 뻔 했던 장면. 왜 빨대를 드셨지? 보통 같이 오지.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그 텀블러 가져온 게, 제가 이런 컵이었으면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네. 먹으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도 싫지만.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정말 좋은 텀블러 플라스틱으로 돼서 빨대까지 연동돼 있는 그걸 가져와서 회심의 텀블러로 중계용으로 구매했는데 네. 네. 딱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얼굴이 되니 쭉 그 빨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보면서 끝날 때까지 그 드셨어요? 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 네. 드셨구나. 텀블러도 폐기 처분. 네. 채팅창에 빨대 입이 들어갔어요 라고 하시고 있고 네. 모기 문성이라고 상상만 해도 더럽다. 우와. 사랑한다 니브라. 네. 자 다음요. 1880님 저희 선배는 1인 1메뉴 시켰을 때 제가 아직 한 술도 뜨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양해도 없이 한 입 드십니다. 아니 먹지 말란 것도 아니고 첫 입은 제가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그 음식을 먹을 때 위아래 순서 아니면 뭐 본인 소유물의 순서. 전 괜히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내오자마자 내 메뉴인데도 쉐어한다 그냥? 네네.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디는 싫으신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입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있다고. 아 그래요? 아, 일단 본인 1인 1메뉴면 본인 거는 본인이 일단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 메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그냥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냥 제가 먼저 퍼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그쪽에서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계산하면 인정이라고. 계산하겠다는 의지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요. 4163님. 꼭 먹을 때 손에 안 보려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새우 하나 먹으면 자기도 꼭 새우 하나 먹어야 되고. 가끔 뭐 홀수로 나오면 반으로 잘라서 먹어야 합니다. 전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은데 피곤. 반 갈라서 먹는 거 너무 웃기다. 타노스 같은 친구가 있으시네요. 네. 자 다음요. 3211님. 전 대식가가 불편합니다. 평범한 위장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는 혼자 2-3인분 먹거든요. 근데 꼭 더치페이를 해요. 이런 지도 1년이 넘어서 이제 와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저 불편. 그러게요. 이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는 좀 컴플레인을 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뭐라 하죠? 뭐라 하시죠? 그러니까요. 너의 위장이 부담된다고. 먹은 만큼 계산해야 되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질문이 있고. 저도 어쨌든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가면 배텐 그 제작진까지 네 명이 가면 항상 6인분 시키고. 네. 다 드시잖아요. 주춘주춘이나 먹을 때도 6인분 시키고. 맛있어.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거를 더치페이를 해버린다. 어렵네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솔로몬의 선택이 있을까요?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끝까지 말 못할 거예요. 끝까지? 네. 그냥 더치페이 하거나 생각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냥. 윤태진의 성격 분석표를 보니까 굉장히 길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요약을 간단하게 보니까 호구 잡힌다라고 성격 분석에 쓰여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못 읽었는데. 너무 그
전체적으로 약하다로 나왔어요. 아, 맞아요. 아, 성격 네. 약하다, 약하다, 뭐 약하다, 뭐 약하다, 뭐 약하다. 상대편 입맛을 떨어뜨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그것도 괜찮다. 어! 뭐야? 그런 거요. 막 앞에서 갑자기 막 트름을 하고 막 그러면 좀 밥맛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가? 됐고요. 네. 다음은요? 최정우님. 꼭 3인이 와서 2인 시키고 4인이 와서 3인 시키는 사람 불편해요. 자기가 계산할 것도 아니고 n분의 1할 건데 그거 아끼려는 건지 뭔지. 그렇게 적게 시키고 또 많이 먹는다니까요? 이거는 32111과 연동되는 빌런이네요. 적게 시키고 본인은 많이 먹고 또 n분의 1.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불편한 사람의 상대방은 불편할까요? 대개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쵸. 네. 왜 과거에 과거에 호구 잡혔던 기억을 지금 떠올리는 아니, 아련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네. 보통 콤비들은 콤비나 커플들은 한 명이 편하면 한 명이 불편한 경우들이 꽤 그렇죠. 있죠. 네. 이지용님. 뭐 먹을까? 하면 아무거나 먹자고 해놓고 밥 먹는 내내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친구. 같이 밥 안 먹고 싶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러면. 네. 근데 입맛 까다로운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맛집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표정이 시큰둥한 거예요. 네. 리액션이. 그래서 그분들 특히 맛의 본고장 뭐 이런 지역 출신 분들이 또 음식이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거나 먹자고 해놓고 꼭 그러시잖아요. 아 네. 여기는 좀 비리다. 약간 계속 이러면서.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에 털어놓는 스타일이라. 저도. 자기가 살 때는 아무 말 안 한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민지님. 미대 입시하는 고3이라 학원에서 삼시세끼를 한 친구와 같이 먹는데요. 이 친구는 쩝쩝은 기본이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땐 김치! 김치! 하고 입에 넣을 땐 아! 씹을 땐 맛있다고 아니면 냠! 진짜 육성으로 크게 말해요. 냠냠! 우와. 이러면서 아! 와! 음식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을 때 김치! 김치! 이렇게 중계하는 거지. 아! 오징어, 오징어, 막 계란말이. 방금 민트 씨가 김치 한 거는 그 군대에서 김치. 가스 그거 할 때였어요. 김치. 이거는 네. 전방에 김치. 김치. 두시마냐 오징어 볶음. 네. 또는 김치 이렇게 귀엽다. 사랑스럽게 하는 거죠. 아, 언냠 일치라고. 언냠 일치. 안 해봐가지고. 네. 슉. 수육. 네. 중계병이 또라고. 아, 저 중계를 이렇게 밥 먹을 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 밥 먹을 때 정말 조용해요. 아, 근데 좀 피곤하긴 하겠네요. 입에 넣을 때까지. 아우, 냠냠냠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복면복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치. 네. 자, 아무튼 언냠일치. 발음이 좀 쉽진 않은데. 네. 아, 젓가락질하면서 주춤주춤. 주춤주춤. 네. 자, 꿀꺽 넘어갔어요. 다음요. 전형구님. 음식 다 나오면 먹진 않고 꼭 포크를 들고 있고 수줍게 음식을 바라보는 본인 사진을 찍어야 만족하는 저희 누나. 인생 사진 건지려는 것 같은데 그만하고 먹었으면 좋겠다고. 왜 웃으세요? 그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각이 딱 나오네. 해봤다 안 해봤다? 아, 해본 것 같아요. 해봤죠? 네. 아 근데 꼭 포즈를 취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남이춘이면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근데 네. 저도 이런 사진 본 적 남이춘 동생이 보낸 거 아니냐고 아, 별스타 갬성 아, 네네 근데 뭐 음식 사진 찍는 거는 너무나 요즘 그냥 문화 일부가 돼버려서 그냥 받아들여야죠. 우리나라는 먹기 전엔 에피타이저로 사진 확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크를 들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거는 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음식이나 와인 같은 거 있는 거에 이렇게 다른 데 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뭔가 뭐 먼 산을 바라보신다거나 한참을 안 드시고 그런 조금 보기가 되게 좀 어떻게 약간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좀. 무슨 얘기죠? 찍는 걸 보면서 좀 민망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성재냐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저는 렌즈를 잘 안 보긴 해요.
맞다. 뭐가 맞다. 맞아요? 맞네요. 진짜 그러네요. 저요? 네. 아, 저는 눈을 까는 편입니다. 어, 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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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다음 네. 디스를 면전에서 하네. 0362님, 제 친구는 매 식사 때마다 밥을 꼭 한 숟갈씩 남깁니다. 밥만 그런 게 아니라 냉면, 돈가스 이런 것도 꼭 한 숟갈씩 남겨요. 아깝게 왜 남기는 거죠? 우리 엄마인가? 아, 제가 약간 집에서 밥을 먹으면 꼭 딱 한 숟갈이 남더라고요. 엄마 한 숟갈 남았는데 먹어 이러는데 안 늘어. 진짜 정말 못 먹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딱 한 숟가락이에요. 까치밥 모르냐고 신부님께. 고시래 하는 거라고. 거실바닥에 고시래. 신과 함께. 저는 정말 남기질 않아서 뭐든 남김없이 먹는 스타일입니다. 한 숟갈 줍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아 전골좌이 더해달라고. 전골 여사님. 네. 전골 부인까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822님. 저희 고모는 밥 먹을 때 떠드는 거 싫어하세요. 밥 먹을 때는 진짜 밥만 먹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는 그 시간마다 체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체할 것 같나요?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죠. 밥 먹을 때 떠드는 경우가 음식 얘기하는 거 말고는 네, 먹게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은요? 이현님, 제가 밥을 조금만 퍼서 빨리 먹는 편인데요. 직장 상사가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다이어트 하냐고 참견하고 밥 빨리 먹으면 살찐다고 한마디씩 해요. 6년 동안이나. 포기하실 법도 한데 6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저도 엄청 빨리 먹어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 좀 민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그릇은 다 비어버려서 그다음부터 그렇다고 또 제가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너무 불편해. 네. 그럼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쳐다보시죠. 다들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빨리 먹게 되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은 해요. 아, 천천히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보통 한 숟갈 정도 남았을 때 하게 돼서 아 맞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밥알을 세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못 견디게 되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요? 김은지님. 꼭 시비 걸듯이 어? 너 아직도 이 맛있는 가지를 안 먹냐? 초딩 입맛은 여전하네. 혼내는 친구. 가끔 먹기 싫은 거 나와도 편식티 안 내려고 꿀꺽 삼킨 적도 있어요. 제가 진짜 초딩도 아니고 아, 참 속상하다. 뭔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저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가지가지 한다는 분들 있고 네. 친구가 네. 초딩 입맛. 저는 지금은 괜찮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말 못했어요. 가지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아닌데? 잘 먹는데? 하고 그냥 막 가지를 억지로 먹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근데 초딩도 아니고 왜 가지를 안 먹나요? 가지 맛있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 아, 이 김은지님께 왜 가지를 안 먹죠? 그 가지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캉몰캉한 그게 싫다고. 맞아 맞아.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 연근도 같이 싫어하고. 세상에 맛꼰대라고.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가지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아니라 네. 저는 그냥 뭐 그 정도면 넘길만 하지 않나. 애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김은진님 애입니까? 가지와 연근. 어른의 상징 아니겠어요? 네. 나이 먹으면 가지 좋아한다고 하신 분 있네. 아, 저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는데요. 저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속가. 네. 자, 오늘의 선물 받으실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대 할까요? 네. 남희춘이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어서. 광고 하나 빨리 골라주세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나이 들면 물컹물컹하게 좋다고? 이빨이 아파서요? 자, 뭐 정했어요? 몇 개? 몇 개 정해야 돼요? 하나씩? 두 개? 하나씩? 근데 너무 주고 싶다 그럼 두 개 줘도 되니까. 우선 이순혁, 빨대 빌런. 쪽. 쪽. 그래 아까 뭐 김치 되는 거 아니야? 어어 그거 재밌었어요. 김민지. 어 강호섭 님도. 안녕하세요. 네. 음식에 맞게 노래 부르는 친구. 자, 저기요. 자, 고르셨나요? 저는 강호섭님. 음식에 맞게 노래 부르는 친구. 네. 한 분 더 골랐어요. 그분이랑 아까 그분. 김치! 김치! 아, 김민지. 네.
저는 이순영님 빨대 빌런. 아, 쪼오. 세 분께. 자, 세 분께 선물. 커피 이용권 드릴게요. 네.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주는요. 없나요? 있어. 스페이드. 아, 여기 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만. 쪼파치노. 있어 있어. 시작해요. 네. 결혼식장 불편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와. 봄만큼이나 결혼식이 많은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결혼식장 가면 꼭 이래저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서 꼭 전남친, 전여친 얘기하는 사람, 또 신랑 신부 얼굴 평가하는 사람, 공짜 낮술 먹고 신세 한탄하며 진상 부리는 솔로 등 결혼식에서 직접 겪은 직접 목격한 불편한 유발자들을 고발해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받겠습니다. 네. 자,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를 맡기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소등합니다. 응? 노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노래. 그냥 배울까? 아, 그냥 케이지. 아. 끝인사를 맡기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반대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준성. 이거 뭐야? 이유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니 저 혼자 써. 아 진짜. 우리가 진짜 잘 써. 이게 응응이래요. 알겠습니다. 귀엽다. 자꾸 투목해 얘기하는데. 걸그룹이나 연예인들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너무 귀엽다. 이거 우이가 만들어낸 귀여운.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걸그룹 마음에 드는 걸그룹 멤버 있으면 이거 하나 줘. 응응. 응응이래요. 나도 이렇게. 노노. 아 귀여운데요? 아니 아니. 끌까요? 끌까요? 왜 노래요? 아, 네네, 끌게요. 그리즈만 같다고. 안녕. 끊고 사진 찍어요? 아, 그래, 사진 찍어. 빨리 넣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오빠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많이 먹이려고 많이 그러나. 시킨 거지. 그것도 거의 다 먹지 않았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맛있었어. 이거 약간 진짜 오빠 말대로 살짝 부족했는데. 조금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정리해. 좀 더 붙어 좀 해줘. 하나, 둘, 셋. 오빠 아까 그 모자. 장교들은 약간 거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응. 손바닥이 원래 앞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육사 출신들. 멋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병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장교들은 약간 이렇게 봤지. 뭔가 아 머리야 이러는 것 같은데. 우와 이모티콘이 있네. 오빠 이런 모자 하나 사요. 무슨 모자? 잘 어울려. 이모티콘 모자. 아 이모티콘 모자. 야 오빠 제가 하나만 더. 여기 좀 여기 봐봐. 아까 뭐 어디였지? 뭐지? 아까 뭐지?
너 진짜 예쁘게 나온다. 난. 오빠는 웃기게. 하나, 둘, 셋. 힘 잡지 안 갖고 왔어? 오, 나 잡지 안 받았어. 왜 안 받아? 안 보내줘? 안 보내주시는 건가? 아니면은 회사를 보내주셨나? 모르겠네요. 잘 나왔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에 다 보여? 그럴게요. 아니, 안 나온 것 같아. 여러분, 안녕.